왕주 유튜브. 어머, 8.6kg, 8.6kg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다이어트 해볼 다이어트는요, 바로 밀가루와 흰쌀 막 먹지 않기거든요. 과연 2주 동안 밀가루랑 흰쌀을 먹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변할지 2주 동안 지켜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다음 주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 네,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4화 밀가루와 흰쌀밥 먹지 않기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몸무게는 어떻게 변화를 했을지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좀 어둡죠, 제 얼굴이. 저번 것보다 좀 어두운데 지금 불을 못 켰어요. 불을 켜면 이게 좀 화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 얼굴이 좀 어둡게 나와도 네, 저 원래 이렇게 까맣지 않거든요. 되게 하얘요. 네, 어쨌든 네,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4kg네요. 네, 8.4kg.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저번에 이제 8.6에서 8.4가 됐으면 0.2kg. 2주 동안 0.2kg가 빠졌다는 건데, 뭐, 물론 0.2kg 빠진 것도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생각했던,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살이 안 빠지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밀가루와 흰쌀을 먹지 않는 게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몸에 되게 좋아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변비도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뭐 그런다고 막 하는데, 저는 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슨 밀가루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음식에. 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왠지 밀가루니까 고기는 좀 안 먹어도 고기는 좀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막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거기도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비엔나 소세지, 막 프랑크 소세지 막 이런 거, 맛살 막 이런 데도 있고, 심지어는 고추장 여기에도 밀가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진짜 이번 다이어트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다이어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할 때랑 몸무게 변화가 또 있잖아요. 처음에는 빼기 쉽지만 나중에는 또 빼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빼기가 힘들었나 싶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사람 체질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얼굴에 붓기가 많이 빠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밀가루 안 먹기를 하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붓기가 없다, 너 얼굴에 붓기가 빠졌다,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좀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2kg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0.2kg가 빠졌고요. 2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요요기간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드디어 요요기간이 지났습니다.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 밀가루랑 흰쌀을 못 먹었잖아요. 제가 또 흰쌀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괴로웠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막 진짜 라면도 먹고, 막 그 라면 국물에 흰쌀밥 막 말아먹고, 막 고추장, 고추장도 안 돼가지고 고추장에 막 밥 비벼가지고 먹고, 진짜 정말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좀 살이 찌지 않았나. 네. 어쨌든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우선 몸무게를 재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쪘을지. 진짜 많이 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 응? 왜 이러지? 네, 여러분! 왜 이럴까요? 7.0입니다, 7.0. 저번에 8.4였죠? 8.4에서 7.0이면 1.4kg가 빠졌다는 건데
되게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죠? 왜 그래요? 왜 빠진 거예요,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요요기간인데 2주 동안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살이 더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다이어트 임상시험 하는 그때 밀가루 안 먹기, 흰쌀밥이랑 밀가루 안 먹기 할 때 그때 제가 밀가루를 못 먹고 밥을 못 먹는다는 그 좀 부담감에 고기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진짜 닭고기 다 먹었거든요, 진짜 고기. 그래서 그런가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찐 건가요? 이상하다. 어쨌든 살이 빠졌네요. 1.4kg가 뭐 저는 게이득, 네, 저야 뭐 게이득이죠. 네,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밀가루를 끊으면 건강해진다,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험을, 제 생각에도 밀가루가 분명히 몸에 안 좋고 당연히 살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요요도 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몸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 밀가루를 안 먹는 거는 건강에는 좋아요. 근데 다이어트에는 조금 도움되는 걸로. 네. 그런 거 같네요. 조금 도움되는 거. 그런가 봐요.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하진 않은가 봐요. 이상하다. 그림 이럴 리가 없는데. 저도 좀 너무 의아한데. 뭐 할까요?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런 적은 또 처음이죠? 제가 다이어트 임상시험 하면서 그동안 살이 항상 찌다가 빠지고 막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보고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네? 와, 대박입니다. 진짜 짱이에요. 살 빠졌다. 네, 밀가루 안 먹기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음식에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밀가루는 진짜 안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흰쌀밥, 이거를 대처한다고 막 현미밥 뭐 이런 거 먹었는데 현미는 진짜 너무 그것도 안 딱딱하게 먹으려고 막 불리고 막 불려서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짓이 못 됩니다. 진짜 사람은 흰쌀을 먹고 밀가루를 먹고 살아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4화 밀가루와 흰쌀밥 먹지 않기 다이어트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해볼 다이어트는요, 네, 와, 이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씹었거든요. 하기가 싫어서. 이 다이어트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시작하기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일일식 다이어트입니다. 네, 일일일식 좀 겁나요. 저는 좀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일일일식은 이제 하루 먹을 걸 한 번에 몰아서 먹어버리잖아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또 실험을 해줘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일씩 또 2주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이번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금주, 2주 동안 금주,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요즘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이 조회수가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안 봐요? 보라고. 보라고 왜 안 봐? 왜? 나 힘들잖아. 나 열심히 하잖아. 나 왜? 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 진짜 되게 많이 힘들어요. 2주 동안 막 다이어트하고, 물론 일주일 동안 요요 기간 동안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그 2주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안 봐주시고 좋아요 조회수 안 올라가고 막 이러면 저 진짜 의욕이 안 생겨요. 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시청자들이 언제 나와요? 2화 언제 나와요? 3화 언제 나와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맛에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막 이러고 막 아직 다이어트 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 맛에 했는데 저번 거 바질씨야이 완전 줄었더라고요, 조회수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나름 진짜 제대로 밀고 있는 콘텐츠인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다다음 주에 훌쭉해진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